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꼬마 사또와 어사 박문수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꼬마 사또와 어사 박문수. 어느 여름날 허름한 차림의 사나이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쉬지 않고 걸었어요. 그러나 걸을수록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사나이는 잠시 서서 가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울창한 숨만 보였어요. 어허, 이거 야단났군. 좀처럼 인가가 보이길 기미가 없으니. 그렇지만 이만한 고생쯤이야. 사나이는 허리춤에 묵직한 물건을 찬 것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나는 암행어사다. 사나이가 차고 있는 물건은 바로 마패였어요. 그리고 이 사나이가 역사에 이름 높은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백성의 삶을 편안히 하여 상감마마의 성은에 보답하자. 어사 박문수는 다시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가 대밭으로 이어진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뒤쪽에서 황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웬 발자국 소리일까? 박 어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응? 무심코 뒤돌아본 박 어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사나이가 쫓기듯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려는 놈이 쫓아옵니다. 사나이의 옷은 다 찢겨져 있고 맨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자가 묻거든 못 보았다고 해주세요. 사나이는 허둥지둥 한쪽 대나무 숲으로 숨었습니다. 쫓기는 사나이가 숨자마자 뒤쪽에서 험악하게 생긴 사나이 한 명이 불곰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사나이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쥐어져 있었지요. 이봐, 금방 어떤 놈 하나가 이쪽으로 왔지? 그놈 어디 숨었어? 너무도 험악한 사나이의 기세에 박문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나는 못 보았... 박문수는 어물쩍 넘겨보려고 하였어요. 칼을 든 사나이가 틀림없이 쫓기던 사나이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칼을 든 사나이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못 보았다고? 이놈이 감히 누굴 속이려고? 이놈아, 금방 지나간 놈을 못 보았다고 거짓말을 해? 사나이가 갑자기 칼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이놈,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한 사나이의 기세에 박 어사는 너무도 당황했습니다. 저쪽. 어사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쫓기던 사나이가 숨은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놈, 진작 말할 것이지. 칼을 든 사나이가 숨어있는 사나이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뒤이어 쫓기던 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럴 수가. 어사 박문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암행 어사인 내가 눈을 멀쩡히 뜨고도 한 목숨을 죽게 하다니. 어사 박문수는 착잡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사나이의 발자국 소리가 산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암행어사인 내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박문수는 가슴이 터질 듯 괴로웠습니다. 상황이 워낙 다급했었다고는 하지만 너무도 어이없는 노릇이었어요.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사나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나이의 목숨을 구할 방법이 없었나? 맥이 풀린 박문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박문수가 작은 산골 마을에 닿은 것은 해가 서산으로 한껏 기운 때였어요. 우선 주막에서 좀 쉬자. 박문수가 주막이 있음직한 마을 어귀로 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타깝게 호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또,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또, 제 문제도 풀어주소서. 사또라는 말에 박문수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산골의 사또라니? 발을 멈춘 박문수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문수의 눈에 아이들 몇 명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담 밑에 한 아이가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라고 불린 아이였지요. 그 아이 앞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또 놀이를 하는 게 분명했어요. 꼬마 녀석들이 별난 짓을 다 하는군. 박문수는 혼란해진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엎드린 한 아이가 꼬마 사또에게 말했어요. 사또, 제가 아끼던 새 두 마리를 잃어버렸나이다. 부디 찾아주소서. 새 두 마리를 잃었다. 사또라고 불린 아이에게서는 정말 사또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앉아있는 태도도 당당하거니와 목소리 또한 의젓했어요. 예, 글쎄 소인이 잠시 텃밭에 다녀온 사이에 아끼던 새 두 마리가. 잠깐, 그 새 두 마리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 했지? 예, 뒷산으로 달아난 게 분명하옵니다. 새두 마리가 뒷산으로 달아났다. 그러하옵니다. 부디 찾아주소서. 알겠다. 꼬마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또? 제가 놓친 새 두 마리를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 두 마리가 분명히 산으로 날아갔다고 했지. 예, 그래, 그럼 어서 가서 산을 꽁꽁 묶어오도록 해라. 그러면 새두 마리를 당장 찾아주마. 그러자 엎드렸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산을 꽁꽁 묶어와서 혼을 내면 산이 새두 마리를 내놓겠군요. 멀리서 보고 있던 박문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꽤 영리한 판결이야. 그렇다면? 박문수는 갑자기
조금 전에 자기가 산에서 겪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저 꼬마 같으면 그런 난처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잠시 생각하던 박문수가 꼬마 사또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구나. 박문수의 말에 꼬마 사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함하구나. 너는 웬 놈인데 감히 사또 앞에 불쑥 튀어나와 뻔뻔히 서서 말하느냐. 얘들아. 꼬마 사또가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둘러섰던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어요. 무엇들 하느냐. 어서 이 무엄한 자를 옥에 가두어라. 예. 길게 대답한 아이들이 우르르 박문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박문수가 엉겁결에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더욱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엄하다. 이 녀석들이라니. 우리는 관청의 보졸들이다. 얌전히 오라를 받아라. 아이들이 순식간에 박문수를 꽁꽁 묶었습니다. 박문수는 기가 막혔지만 참아보기로 하였어요. 아이들은 꽁꽁 묶은 박문수를 담 밑 한쪽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놀이를 계속했지요.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봉변을 당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박문수는 지루한 줄을 몰랐습니다. 꼬마 사또가 하는 짓이 무척이나 슬기로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사또 놀이를 끝낸 아이들이 우르르 박문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공손히 말하며 묶었던 끈을 풀었어요. 사또 놀이를 할 때의 당당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아이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아무 말도 안 차 아이들은 더욱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비록 아이들의 놀이기는 하지만 엄숙한 재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어찌 백성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였던 아이의 마지막 말에 어사 박문수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지. 재판은 공정해야 말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 일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사또였던 아이가 공손히 박문수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 무엇을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또였던 아이는 박문수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얘기하마. 박문수는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너라면 능히 그쪽 끼던 자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잠시 생각하던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어서 말해보아라. 쫓기는 자를 숨겨준 다음 어르신께서는 서둘러 지팡이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팡이를 구해. 예, 얼른 나무를 꺾어 지팡이를 만든 다음 두 눈을 꽉 감습니다. 박문수와 아이들은 사또였던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자라도 안 못 보는 소경에게까지 쫓기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못 보았다고 사나움을 펼 수 있겠습니까? 옳거니. 듣고 있던 박문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소경 노릇을 했더라면 한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박문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볼수록 아이의 모습은 영리하고
예의 바르게 보였습니다. 장차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겠구나. 지혜가 필요해. 깊은 지혜가 없고서야 어찌 암행어사직을 바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문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실타래가 풀려 나오듯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화 백일홍 이야기. 백일홍은 붉은 꽃을 백일 동안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꽃에는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사는 연홍이라는 처녀의 못다 이룬 슬픈 사랑이 담겨 있지요. 충남 당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부에게는 연홍이라는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어요. 연홍은 힘든 뱃일을 하는 아버지가 늘 걱정되었습니다. 물결이 높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혹시 아버지가 탄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연홍은 가슴 졸이며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고기를 잡으러 나간 아버지의 배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홍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 사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생사라도 알면 좋으련만.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연홍의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갔던 사람들조차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커다란 배가 바다 밑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동해 용왕님이 노하셨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연홍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던 마을 사람 하나가 간신히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머리 셋달린 용이 배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었소이다. 그가 하는 말이 깊은 바닷속에서 갑자기 머리새 딸린 용이 떠올라 배와 사람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용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바다는커녕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어요. 이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칩시다. 그러면 용이 한동안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요. 사람들은 용에게 바칠 재물을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더니 연홍이가 재물로 뽑혔습니다. 이 몸도 아버지를 따라 죽게 되는구나. 연홍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서럽게 울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연홍을 남몰래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기운이 세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무예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 평화를 얻는다면 매번 용이 날뛸 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 할 것이요. 차라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못된 용을 없애버립시다. 청년의 말에 마을 젊은이 여럿이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청년은 바다로 나가 용과 싸우기로 했답니다. 바다로 떠나던 날 아침, 청년은 연홍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된 용을 없애고 무사히 돌아오거든 그때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연홍은 청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돌아올 때 배에 흰 돛이 걸려있거든 내가 무사한 줄 알고 만약 붉은 돛이 걸려있거든 죽은 줄 아시구려. 청년은 용을 잡기 위해 먼 바다로 떠났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못된 용을 없애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소서. 연홍은 청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답니다. 하지만 용을 잡으러 갔던 배는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홍은 이제나 저제나 애를 태우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벌써 100일이 다 되었는데 어째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연홍이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청년이 타고 떠났던 배였습니다. 연홍은 돛대에 걸린 돛을 확인하려고 두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런데 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붉은 색깔의 돛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순간 연홍에게 청년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지요. 흰 돛이 걸려 있으면 무사한 줄 알고 붉은 돛이 걸려 있으면 죽은 줄 알라고 했지요. 아버지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었으니 이 세상을 더 살아간들 무엇하리. 연홍은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런데 청년은 용을 물리치고 멀쩡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용을 없애기 위해 100일 동안이나 싸웠어요. 용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던지 용의 피가 돛에 묻은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청년은 용의 피로 붉게 물든 돛을 달고 돌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돛이 붉게 변해버렸을 줄이야. 청년이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청년은 연홍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연홍의 무덤 위에 난생 처음 보는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붉은 꽃은 석 달 열흘 동안 피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100일 동안 청년을 애타게 기다리던 연홍의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리산 오투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욕심 많고 못된 임금이 살았습니다. 임금은 걸핏하면 세금을 매겨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지요.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백성들은 재주 많은 영웅이 나타나 구해주기만을 간절하게 바랬답니다. 어느 날 지리산 자락 외진 마을에 사는 농부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농부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식구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농부는 보름달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른 아내의 배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느새 날이 차고 달이 흘러 농부의 아내는 산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기의 탯줄을 끊으려는데 탯줄이 안 잘라지는 겁니다. 가위로 잘라도 안 되고 낫으로 베어도 안 되고 작두질을 해봐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산에 가서 억새풀을 베어다가 그걸로 탯줄을 내리쳤더니 그제야 잘라지지 뭐예요. 농부는 속으로 참 별난 녀석이 태어났구나 싶었습니다. 하루는 농부와 아내가 아기를 방에 눕혀놓고 밭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방바닥에 누워 있어야 할 아기가 시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시렁은 물건을 얹어놓기 위해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입니다. 아기를 가만히 살펴보니 글쎄 겨드랑이에 조그만 날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이는 나라를 바꿀 영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와 아내는 더럭 겁이 났어요.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큰일이오. 틀림없이 임금과 벼슬아치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오. 여보, 차라리 어디로든 도망가요. 깊은 산 속에 숨어 살면 아무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날 밤 농부와 아내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마을을 떠난 농부와 아내는 아기에게 우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사람의 왕래가 드문 곳에 터를 잡고 밭을 일구며 우투리를 키웠지요.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영웅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리산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서 도망쳐야겠어요. 아랫마을까지 군사들이 들이닥쳤대요. 농부는 아내와 우투리를 먼저 도망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임금은 농부에게 우투리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나 농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다그쳐도 모른다고 하고 때려도 모른다고 하니 임금은 씩씩거리며 그냥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농부는 초죽음이 된 몸을 이끌고 아내와 우투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투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서럽게 울었어요. 이튿날 저녁의 일입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우투리가 콩 한 마리를 들고 오더니 농부와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콩 좀 볶아주세요. 농부는 큰 솥을 빌려오고 아내는 솥에 기름을 둘러 콩을 달달 볶았습니다. 이윽고 콩이 다 볶아지자
오토리는 그 콩을 하나하나 붙여서 몸이 다 가려질 만한 옷 한 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한 알이 모자라서 못 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왼쪽 겨드랑이 날개축지 밑이었어요. 오토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싸우다 죽거든 뒷산 바위 밑에 묻어주세요. 대신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같이 묻어주고 3년 동안 아무에게도 제가 묻힌 곳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 농부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토리는 임금의 군대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놀란 병사들이 화살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많은 화살이 우토리의 갑옷에 닿기만 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왕이 우투리의 왼팔 겨드랑이를 겨누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콩알 한 개가 모자라서 삐져나온 날개죽지 및 맨살을 보았던 것이지요. 우투리의 몸이 털썩 쓰러졌습니다. 왼팔 겨드랑이 밑에 화살을 맞고 죽은 겁니다. 임금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자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우투리가 말했던 대로 뒷산 바위 밑에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넣고 우투리를 묻어주었어요. 그 후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하루는 동쪽에서 우투리와 병사들을 보았다는 소문이 나더니 또 하루는 서쪽에서 우투리와 병사들을 보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곧 사방에서 우투리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지요. 그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틀림없이 그놈을 죽였는데. 임금은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우투리네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농부와 아내를 붙잡아 다그쳤지요. 우투리가 묻힌 무덤이 어디냐? 임금이 칼을 들이밀자 농부와 아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국 우투리가 묻힌 곳을 일러주고 말았어요. 임금은 그 길로 우투리가 묻힌 뒷산으로 쫓아갔지요. 그런데 우투리가 묻혀 있다는 바위 밑을 파보니 사람의 해골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허탕을 쳤나 보다 싶어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바위 속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임금은 도끼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얼마나 단단한지 도끼 자루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장정들을 시켜 바위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더 큰 바위로 내리쳐 보기도 했지만 바위에는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 바위를 쪼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렸다. 임금이 농부와 아내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농부의 아내가 말했어요. 탯줄을 자르려 할 때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가위를 써도 잘라지지 않고 낫으로 베어보아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런데 억새풀로 베었더니 감쪽같이 베어지더이다. 임금은 억새풀을 베어와서는 있는 힘껏 바위를 내리쳤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요?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더니 그 속에 좁쌀 크기만한 병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괘씸한 놈들! 임금은 손을 뻗어 병사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병사들이 눈처럼 스르르 녹아 사라지지 뭐예요? 그러더니 우투리의 모습도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그 순간 아주 서글프고 원통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아, 딱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나와 병사들이 바위를 열고 나와 백성들을 살렸을 텐데 딱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그 뒤로도 백성들은 우투리가 살아있다고 믿었답니다. 언젠가는 우투리가 수백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어지러운 세상을 구해줄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창선감의록. 중국 명나라의 화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간신들이 세력을 얻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옥에게는 부인이 셋 있었는데 첫째는 심부인, 둘째는 요부인, 셋째는 정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심부인은 외모가 가장 아름다웠지만 소다스럽고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화옥은 세 부인 사이에서 각각 자식을 한 명씩 낳았습니다. 심부인이 낳은 큰 아들이 화춘, 요 부인이 낳은 딸이 빙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몸이 약한 요 부인은 어린 빙선을 남겨둔 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아우, 내가 죄가 많아. 저 어린 것을 먼저 두고 떠나오. 나 대신 우리 빙선을 잘 키워주오. 죽기 전에 요부인은 정부인에게 빙선을 부탁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정부인은 요부인의 부탁대로 빙선을 제 자식처럼 귀여워하며 키웠지요. 그리고 정부인 자신도 아들 화진을 낳았는데 화진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빼어나고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옥은 마음 씀씀이가 착한 정부인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신부인에게 정부인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요. 여우 같은 정부인이 서방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옥과 정부인의 사이가 좋을수록 신부인의 질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신부인은 드러내놓고 정부인을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화옥의 집에는 화옥의 누나인 화부인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화부인은 성품이 바르고 강직하여 신부인의 질투를
곱게 보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 화옥은 아들 화춘 화쟁과 함께 뜰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뜰에는 눈처럼 하얀 매화가 봄바람에 흩날리고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풍경을 시로 한번 지어보아라. 봄 풍경에 취한 화옥이 자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화춘과 화진은 곧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화춘의 시를 본 화옥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글씨며 글이 한심스러운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글이라고 지었느냐? 집안의 장손이 이렇게 글 공부를 게을리하니 장차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급하게 짓느라 그런 것입니다. 화춘은 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 변명을 했습니다. 화옥은 그런 화춘을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러고 나서 화진의 시를 읽은 화옥은 다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봄날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시로다. 화진의 글솜씨가 아주 훌륭하구나. 지나친 칭찬이십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화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화옥은 화진의 글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아버지는 왜 항상 나만 나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화춘은 낮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 신부인에게 이야기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신부인은 크게 화를 냈지요. 잘하라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동생 앞에서 너를 꾸짖더란 말이지. 신부인은 화진만 예뻐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그럴수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정부인과 화진이 더욱 꼴도 보기 싫어졌지요. 평화롭던 화씨 집안에 서서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인이 덜컥 병에 걸려 죽더니 며칠 후에 화옥마저 세상을 뜨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화씨 집안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 부인이 시댁에 볼 일이 생겨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없으니 저 얄미운 것들을 혼내줘야겠다. 신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트집을 잡아 화진과 빙선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구박하는지 하인들마저도 화진과 빙선을 가여워할 지경이었어요. 언제 마님의 불효령이 떨어질지 모르니 종일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요. 마님은 왜 그렇게 아가씨와 화진 도련님을 못 살게 구시는지 모르겠어요. 빙선의 유모가 한숨을 쉬며 투덜거렸습니다. 빙선은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뚝뚝 떨구었지요. 그때 마침 신부인의 하녀가 유모의 이야기를 듣고 신부인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일러바쳤습니다. 고향 것들 남몰래 내 험담을 하더란 말이지. 그것들을 당장 데려오너라. 빙선과 유모가 곧 신부인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화진이 달려와 신부인을 말렸어요. 화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화부인이 물었지만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화부인이 직접 화진의 방에 가보니 화진이 방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어요. 몸에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화부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저 몸이 좋지 않을 뿐입니다. 화진이 그간의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화부인은 신부인과 화춘이 한 지심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씨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서둘러 아이들의 혼례를 치러주어야겠다. 걱정이 된 화부인은 우선 빙선의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빙선은 이미 화옥이 살아있을 때부터 유씨 집안의 아들과 혼인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빙선의 남편 유성양은 성품이 곧은 사람으로 혼인 후에 자주 처가에 들러 화진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화진 역시 이미 혼인을 약속한 윤시랑집 교수와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소식을 전해 들은 윤시랑의 집에서는 화진을 맞이하기 위한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어떤 분이실까? 화진과 혼인을 약속한 옥화와 채봉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옥화는 윤시랑의 딸이고 채봉은 그의 양녀였습니다. 채봉은 원래 윤시랑의 친구인 남자평의 딸이었는데 남자평이 간신들의 음모로 귀양을 가게 되자 이를 불쌍히 여긴 윤시랑이 양녀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친자매처럼 사이가 좋았던 옥화와 채봉은 윤시랑에게서 화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혼인 날이 되었어요. 화진의 혼례를 축복이라도 하듯 하늘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금빛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두른 화진이 말을 타고 윤시랑의 집 앞에 도착하자 화진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신랑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처럼 생겼네. 저 늠름한 풍채를 보게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아름답게 차려입은 옥화와 채봉이 사뿐히 걸어나와 화진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옥화와 채봉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렇게 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화진은 옥화와 채봉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옥화와 채봉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요. 내 너희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 윤시랑은 서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두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시아버지 되는 화옥이
생전에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윤시랑은 옥화에게는 붉은색 옥으로 만든 비녀를, 채봉에게는 푸른색 옥으로 만든 둥근 패를 주었습니다. 이제 화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어른들을 공경하고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또 서로 아껴주며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라.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옥화와 재봉은 윤시랑이 준 폐물들을 고이 간직하고 화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옥화와 재봉, 즉 윤부인과 남부인은 서로 도와가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화진 또한 두 명의 부인 모두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답니다. 화진 부부를 바라보는 화 부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흐뭇했지요. 윤부인과 남부인은 화진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두 부인의 뒷바라지 덕분에 화진은 글공부에만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화진은 밤낮으로 손에서 책을 떼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어요. 모두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대문 앞을 청소하던 하인이 문 밖에서 급히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마님, 화진 나리께서 장원 급제를 하셨답니다. 뭐라고? 화진이 장원 급제를 했다고? 화부인이 버선발로 나가보니 한림학사 벼슬을 받은 화진이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장하다 화진아, 네가 화씨 가문을 빛냈구나. 먼저 세상을 떠난 네 부모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느냐. 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윤 부인과 남 부인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화 부인은 며칠 동안이나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화진의 장원급제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화충과 신부인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요. 며칠 후 화 부인이 화진을 불렀습니다. 네가 장가도 가고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니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구나. 다만 내 아들 성준도 태수가 되어 함께 요현부로 가자고 하니 내가 없으면 심성이 포악한 화충과 심씨가 너를 해치려들까 걱정이란다. 고모님, 제 걱정은 마시고 형님과 함께 하시지요. 화진의 말에 화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아들을 따라 집을 떠났습니다. 화 부인이 집을 떠나고 난 후 신 부인은 화진이 그동안의 일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보복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화옥이 벼슬을 내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일을 말하며 화진에게 벼슬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제가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화진이 신부인의 뜻대로 벼슬을 사양할 의사를 황제에게 전하자 황제는 1년 동안 화진이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로구나. 걱정거리가 사라진 신부인은 노골적으로 화진과 두 부인들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진의 상에는 상한 밥과 쓴 나물 등 거친 음식을 올리고 유음 부인과 남 부인에게는 고된 바느질과 길쌈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화진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윤 부인과 남 부인 역시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신 부인의 말을 불평 없이 잘 따라 더 이상 신 부인이 허물을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늘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던 화춘은 조씨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성품이 그릇된 조씨가 여러 방법으로 화춘을 유혹하자 결국 화춘은 조씨에게 푹 빠져 자신의 아내를 멀리한 채 매일같이 조씨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그런 화춘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 임부인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춘이 아침부터 조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저도 어엿한 서방님의 부인이 되어 서방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는데 어쩌겠소? 임부인이야, 내쫓아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조 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쫓는단 말이오? 성품이 강직한 임 씨를 내쫓으려 들면 화진이 분명 반대할 것이오. 사내가 겨우 동생이 무서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서방님의 처지가 참 딱하군요. 조 씨의 말에 발끈한 화춘은 당장에 나쁜 친구들과 임 부인을 내쫓을 계략을 세우고는 어머니 신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즘 제가 좀 소홀해졌다 하여 안사람의 치기와 질투가 어찌나 심한지 모릅니다. 글쎄 어머니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어머니 방에 흉측한 물건을 묻었다지 뭡니까? 화춘의 말에 신 부인은 당장 자신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화춘의 말대로 신 부인의 방바닥에는 사람을 저주할 때 쓰는 집 인형들이 여러 개 묻혀 있었습니다. 화춘이 미리 친구들과 신여를 시켜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신부인은 화가 나서 펄펄 뛰며 당장 임부인을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형수님처럼 어질고 착한 분이 어디 있다고 내쫓는다는 말씀입니까?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화진이 신부인과 화춘을 말렸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친정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얼마 뒤 화춘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씨를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계략대로 화춘의 부인이 된 조씨는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조 부인은 안주인 행세를 하면서 온 집안을 활개치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인들은 조부인이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걷는 모양새를 보며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루는 조부인이 화진의 아내 윤 씨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남부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요. 이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보물이 있다지요.
듣자 하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들에게 주는 거라는데 나도 좀 봐야겠소이다. 조부인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윤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옥 빈혈을 내어 놓았어요. 영롱한 붉은 빛으로 반짝이는 옥 빈혈을 보며 조부인은 욕심이 가득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대대로 며느리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보물이라면 장남의 아내인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조 부인의 말에 윤 부인은 빈혈을 조 부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조 부인이 잽싸게 빈혈을 낚아채며 옥패마저 노리는 마음으로 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 부인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바느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화가 난 조부인이 비녀만 가지고 방을 나가버리자 남부인이 윤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쉽게 내주셔도 괜찮겠습니까? 보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간악한 여인에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나을 듯하구나. 의젓한 윤부인의 말에 남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조부인은 사사건건 남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던 하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울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조정에서 화진 나리의 벼슬을 빼앗고 남부인 아씨를 정식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삼으라고 명령했대요. 모든 것은 조부인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조부인이 화춘에 못된 친구와 짜고 간신 엄 승상에게 뇌물을 바쳐서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화진의 벼슬 때문에 화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화춘과 신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전보다 더 못된 짓을 했지요. 조부인 역시 남부인의 옥패를 기어이 빼앗고는 남부인을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윤부인이 남부인을 찾아갔어요. 형님이 너를 무척이나 괴롭힌다고 들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앙큼한 것들, 내 흉을 보며 쑥덕거리다니. 그때 두 사람의 말을 엿듣고 있던 조 부인이 그 길로 신 부인에게 달려가 두 사람이 시 어머니의 흉을 보고 있더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조부인이 거짓말하는 것인 줄 조금도 모르는 신부인은 노발대발하며 윤부인과 남부인을 불러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구나. 윤부인과 남부인은 기가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조부인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결국 신부인은 윤부인과 남부인을 각각 방에 가두고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부인이 몰래 하녀를 불러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죽을 남씨에게 가져다 주면서 죽을 먹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전해라. 하녀는 조부인의 말대로 남부인에게 죽을 가져다 주며 말을 전했습니다.
남부인은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죽을 보며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남부인은 죽을 단숨에 들이키고 쓰러졌습니다. 하녀에게 이 사실을 들은 조부인은 매우 기뻐하며 남부인의 시신을 발로 말아서 쌌어요.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 돈 백냥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이 발을 강물에 갖다 버리도록 해라. 하인은 한밤중에 남부인의 시신을 메고 아무도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맥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한 여승이 나타나 정체모를 약 세 알을 갈아 남부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숨을 거두었던 남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어느 귀한 분께서 끊어진 제 목숨을 돌려놓으셨는지요. 부인,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부인께서 제게 관음보살 그림을 그려주셨답니다. 그제야 남부인은 한 여승이 어린 시절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일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나쁜 운이 있어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직 나쁜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으나 저와 함께 관음보살을 모시며 몇 년만 보내면 재앙이 물러나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삶의 의욕을 잃은 남부인은 한숨을 내쉬고는 여승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에 관음보살을 만나자 마음을 고쳐먹고는 여승을 따라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조부인의 음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조부인은 아예 화씨 집안을 몰락시켜 자신이 재산을 몽땅 차지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부인이 머물던 방에 자객이 들어 신부인의 하녀를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집안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자객은 이미 흔적도 없었고 창밖에 비단 주머니 하나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인이 주워온 비단 주머니를 열자 화진과 윤부인이 짜고 신부인을 죽이려는 계획이 담긴 편지가 나왔어요. 그것을 조부인이 화진과 윤부인에게 누명을 씌울 생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신부인은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겉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화춘도 편지를 읽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진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누명을 쓴 화진은 억울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모두 자신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누군가 어머니를 해치려는 것을 자신이 막지 못한 잘못 역시 크다고 생각했지요. 몹쓸 일이 벌어진 것은 무어라 변명해도 사실이니 어찌 비굴하게 목숨을 보존하려 하겠습니까? 결국 화추는 관아로 달려가 태수에게 고했고 태수는 화진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한편 화진이 잡혀간 뒤
하시성을 가진 어사가 그 고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사를 맞이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진에 대한 일을 말해주었어요. 마침 옥에 죄인을 하나 가두어 두었습니다만 저의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사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능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춘이 올린 고소장을 살피던 하어사는 화진의 이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진이라 하면 창원 급제한 한림학사가 아니던가. 한때 벼슬을 냈던 자가 이런 흉악한 짓을 하다니 당장 죄인을 끌고 오라. 하어사가 화진을 직접 보니 화진의 담담한 표정이나 태도가 죄인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음모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하어사는 화진을 처벌하는 것을 미루라고 명했어요. 한편 화춘은 대낮부터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얼굴 색이 왜 이리 안 좋은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화진 때문이라네. 그 녀석 때문에 우리 가문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버렸는데 아직까지 벌도 받지 않았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그 일이라면 나도 들었네. 화진이 어서 벌을 받아야 자네 집안도 다시 일어설 것 아닌가? 내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 텐가? 친구들은 권세가 높은 엄승상의 아들에게 화진의 아내인 윤부인을 시집 보내고 대신 화진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윤부인을 그리로 시집 보낸단 말인가? 난 못하겠네. 화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어허, 권세 높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데 윤부인에게도 좋은 일이지 않은가? 그리만 된다면 화진의 일이 곧 해결될 뿐 아니라 자네에게도 벼슬 자리 하나쯤은 떨어질 걸세. 결국 친구의 말대로 화춘은 윤부인을 엄승상의 아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화씨 집안의 하인 한 명이 우연히 창밖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윤부인에게 전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보니 마침 윤부인이 쌍둥이 남동생인 윤여옥을 마중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윤여옥은 화진의 소식을 듣고 누이가 걱정이 되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급히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윤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여옥은 그런 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님, 어서 나와 옷을 바꾸어 입고 친정으로 피신하세요. 윤여옥은 윤부인을 친정으로 보내고 나서 서둘러 윤부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쌍둥이인 윤여옥이 윤부인 옷을 입으니 너무나 감쪽같아 시중을 드는 하녀들조차 윤여옥이 변장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화춘은 윤부인으로 변장한 윤여옥을 급히 황성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며 불러내더니 엄승상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윤여옥이 낯선 방에서 기다리고 있자 잠시 후 엄승상의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아름다움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소. 부인이 나와 혼인을 하게 된다니 꿈만 같구려. 그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화지는 심씨 모자와 조씨의 계략에 빠져 누명을 쓴 것이니 그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이 한 몸 아낌없이 바치겠으나 만일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알겠소. 내 무슨 일이 있어도 화진을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엄승상은 아들의 부탁을 받고 화진을 죽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엄승상의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윤여옥을 찾아갔을 때 윤여옥은 이미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윤여옥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화진은 멀리 귀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집 생각에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그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면 산에 올랐습니다. 산속을 거닐고 있으면 무겁고 슬픈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화진은 산길을 걷다가 낡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집은 초라했지만 마당에 사슴과 노루가 무리지어 논일고 하얀 학이 지붕에 앉아 있었어요. 화진은 자기도 모르게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화진을 반겼어요. 신성께서는 그 사이 안녕하셨소.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노인께서는 어찌 저를 신선이라고 부르십니까? 화진이 의아해하며 묻자 노인은 알약 하나를 화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신선이었던 지난 시절의 일을 자연히 기억하게 되실 것이요. 하지만 제게는 홀로 남은 어머니와 형님이 있어 차마 이 세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노인은 화진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며 육도라는 책을 화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늘 위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니 인간 세상의 일을 알려주겠소. 이 책의 내용을 익힌다면 머지않아 중요하게 쓰일 일이 있을 것이요. 내가 직접 이 책에 담긴 비법을 알려드리지요. 화진은 해가 저무는 것도 모르고 노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화진이 눈을 뜨니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화진은 어제 만난 노인을 찾아보았지만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노인이 준 책만이 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진이 집으로 돌아오니 한 하인이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어디에 계시다 이제 오시는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산에 올라갔다 벌써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몇 번을 찾아보아도 흔적도 없으셔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산에서 정말 신선을 만난 것이었구나. 화진은 이제야 노인을 만나고 보낸 하룻밤이 1년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화진은 놀란 얼굴로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명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해적들이 기승을 부리며 백성들의 식량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화진님을 장군으로 임명하여 해적을 물리치라 명하셨습니다. 화진은 산에서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황제께서 죄인을 잊지 않고 나라의 큰일에 써주시다니 그 은혜가 받아와도 갔소. 내 목숨을 다하여 해적을 무찌르겠소. 화제는 곧바로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한편 화진의 집은 갈수록 몰락해 갔어요. 조부인은 매일같이 온갖 보석과 비단을 사들이며 흥청망청 돈을 쓰더니 결국 집안의 재물을 몽땅 훔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악한 조씨에게 속아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구나.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은 화추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관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느닷없이 화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 춘이를 왜 잡아간단 말이오? 춘아! 신부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다 잡힌 조부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화춘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죄인이 어리석어 조씨에게 속아 부인을 내쫓고 동생 화진을 모함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도다. 결국 화추는 옛날 자신이 모함했던 화진처럼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조씨에게 속아 착한 부인을 내쫓고 화진을 옥에 가두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부인 미안하오. 화진아 부디 나를 용서하렴. 화추는 매일 밤 감옥에서 통곡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인은 자식들이 없는 집에 쓸쓸히 남자 그제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착한 화진과 빙선을 괴롭히고 화춘까지 죄인으로 만든 것이야.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이 소식을 들은 빙선이 신부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빙선은 용서를 빌며 흐느끼는 신부인을 위로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화진이 돌아오면 화춘 오라버니를 구해줄 것입니다. 한편 화진은 해적에 맞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화진이 이끄는 군대는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게 화진은 남쪽에서 기승을 부리는 해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당당하게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니 화진의 소식을 들은 윤부인과 남부인이 화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부족하여 부인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려.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화진은 두 명의 부인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부인들을 만난 기쁨도 잠시, 화진은 형 화춘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감옥에 갇히다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화진은 화춘을 걱정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화진의 승전보를 들은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화진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화진은 이것들을 모두 돌려보냈어요. 이상하게 여긴 황제가 화진을 불러 물었습니다. 나라의 골칫거리였던 해적들을 소탕했으니 큰 상을 받아 마땅한데 어찌하여 모두 돌려보냈느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군자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재형되는 자가 죄를 지어 옥에 갇혀 있으니 그 벌을 제게 내리시고 형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화진의 말에 황제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좋다. 화춘의 죄가 무거워 엄하게 다스려야 하나. 공을 세운 화진이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가. 여봐라, 어서 가서 죄인을 풀어주고 모든 죄를 사해주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화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황제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궁에서 나온 화진은 홀로 있을 신부인을 걱정하여 윤부인, 남부인과 함께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신부인은 마당으로 뛰어나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못난 어미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연히 너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으니 내 죄를 씻을 길이 없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형님도 곧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화진의 말대로 얼마 후 화춘이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다니 꿈만 같구나. 신부인은 화춘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그 사이 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화진도 화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죄인이 살아 돌아와 면목이 없네. 내 아우에게 지은 죄가 커 아우의 얼굴을 어찌 보아야 할지 모르겠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아우의 잘못이라니 그 무슨 소리인가?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네. 화진과 화춘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신부인도 화진과 화춘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곧이어 화춘의 아내 인부인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그 후로 화씨 집안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새 엄마와 두 자매 이야기. 산 높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오러라는 착한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오러는 맘씨 고약한 새 엄마와 게으르고 심술궂은 동생 오도와 살았어요. 예, 오러야. 어째 그리 꾸물대는 게야. 빨래는 언제 하려고? 새 엄마는 오러에게만 온종일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해 꽃춤 놀이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총각들과 아가씨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려고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엄마는 오도를 꾸며주느라 부산을 떨었어요. 예, 오러야. 네 옷을 오도에게 입혀야겠구나. 어서 가져오너라. 아가씨들은 제 손으로 수놓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꽃춤 놀이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도가 수놓은 건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의 치마 저고리를 오도에게 입혔어요. 어머니, 저도 꽃춤 놀이에 가게 해주세요. 오라가 이렇게 말했지만 엄마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오라는 꽃춤 놀이에 갈 수 없게 되어 밭에 나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물소 하나가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물소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숨을 가쁘게 몰아 쉬었습니다. 저런, 소싸움에서 다치고 쫓겨왔구나. 오라는 강물을 떠와서 물소의 몸을 닦고 약초를 뜯어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물소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넌 왜 슬퍼하고 있었지? 오라는 꽃춤 놀이에 못 가게 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물소가 낮은 노래를 웅얼거리자 하늘과 땅과 물 속 짐승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라는 풀과 꽃을 뜯어왔어요. 무짐승과 풀과 꽃이 서로 어우러져 오라를 아름답게 꾸며주었지요. 물소는 끝으로 멋진 뿔을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잊지 않고 돌려줄게. 오라는 마음이 부풀어 꽃춤놀이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아름다운 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는 복숭아 같은 두 볼을 하고 한창 생황을 불고 있는 샤오나에게 다가갔습니다. 1등 생황수 샤오나는 함께 춤출 아가씨를 찾고 있었지요. 오라를 보고 곧 춤을 청했습니다. 샤오나가 신나게 생황을 불자 오라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청년들과 아가씨들이 흥겹게 발을 구르는 소리에 땅이 들썩였어요. 딱 한 사람, 오도마는 혼자 토라져 있었습니다. 멋쟁이 샤오나가 오라와 짝이 되다니요. 못마땅해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오도는 둘 사이를 회방 놓고 싶어서 춤을 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자 오라는 물소에게 뿔을 돌려주려고 마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샤오나가 오라의 뒤를 쫓았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라가 아주 서둘러 갔기 때문이지요. 물소는 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소에게 뿔을 돌려주자 오라는 다시 누더기 차림이 되었어요. 한편 샤오나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오도가 다가와 말했어요. 오라는 우리 언니야. 날 따라오지 그래? 샤오나는 하는 수 없이 오도를 따라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자 오도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 때 오도가 슬쩍 샤오나의 팔짱을 끼었어요. 엄마가 보니 웬 멋진 청년이 오도와 다정하게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하늘로 솟을 듯 신이 났습니다. 어서 오게. 내 딸하고 썩 잘 어울리는 걸. 샤오나는 잠자코 오라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러가 땔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게으른 거사 온종일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게야. 손님 오셨는데 냉큼 아궁이에 불 지피지 못하겠니? 엄마는 한바탕 잔소리를 한 다음 오도를 데리고 오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샤오나는 말없이 생황을 불기 시작했고 오라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따뜻한 연기와 불꽃이 오라의 마음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엄마는 오리 고기를 푹 삶았습니다. 오도와 샤오나에게는 살코기를 수북이 담아주고 오라의 그릇에는 뼈다귀만 수북이 놓았어요. 나는 위층에서 바쁜 일이 있으니 많이 먹게. 샤오나가 짐짓 실론을 뜨고 말했습니다. 불빛이 조금만 있어도 저는 눈이 부셔서 고기를 못 먹는답니다. 엄마는 얼른 등불을 치웠습니다. 사방이 깜깜해지자 샤오나는 오라와 오도의 그릇을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라의 손을 끌어다 살코기 그릇에 얹어주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샤오나가 말하자 세 사람은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오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한테 뭘 준 거야? 이빨 다 부러지겠어. 엄마는 일을 하다 말고 등불을 들고 우당탕 내려왔습니다. 이때 샤오나가 오라와 오도의 그릇을 얼른 되돌려 놓았어요. 이 퉁퉁한 고기를 놓고서 무슨 소리니 오도? 엄마가 다시 위층으로 사라지자 샤오나는 오라와 오도의 그릇을 또 슬쩍 바꾸어 놓았어요. 세 사람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또 우당탕 내려왔습니다. 샤오나는 재빨리 오라와 오도의 그릇을 되돌려 놓았어요. 이 멀쩡한 고기를 두고 웬 투정인 게야? 다시 엄마가 올라가고 어둠 속에서 오도가 또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 못된 거사, 나도 이제 지쳤으니 먹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엄마가 위층에서 소리를 꽥 지르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샤오나와 오러가 맛나게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도가 뼈다귀야 씨름하는 소리도 들렸지요. 오도, 고기 반찬에 술 한 잔 빠질 수 없지. 안 그래요? 오도는 샤오나가 주는 대로 꿀꺽꿀꺽 마셔댔습니다. 그제야 배가 조금 불러왔지요. 위층에서는 엄마가 오도와 샤오나를 위해 비단 이불을 펴고 두 사람의 첫날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도를 시집 보낼 생각에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엄마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세 사람이 실컷 먹고 마신 뒤였습니다. 샤오나, 오늘 밤 잘 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대로 내 딸과 떠나게. 부디 오도와 행복하게 나. 오라, 넌 아궁이 불이나 지켜.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자러 가버렸습니다. 오라는 아궁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꽃신에 술을 놓았습니다. 샤오나는 그 앞에 앉아 불을 쬐는 척 했지요. 술에 취한 오도는 잠이 쏟아졌습니다. 참다 못해 오도가 한쪽 눈을 감고 샤오나에게 말했어요.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밤이 깊지 않았으니.
한밤중이 되어 오도가 두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새벽달이 뜨지 않았으니. 새벽달이 뜨고 오도가 드러누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자. 아직 일러 첫 딸기 울지 않았으니. 꽃기요 하고 첫 딸기 울었을 때 오도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샤오나가 오라에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런 고생은 오늘로 끝이오. 오라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잠든 오도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내 옷을 돌려주겠니? 오라는 오도가 입은 치마 저고리를 바꾸어 입고 누더기는 오도에게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성들여 수놓은 꽃신을 신고 샤오나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아침이 되어 엄마는 딸의 침실로 후다닥 뛰어가 보았습니다. 이불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고 오도와 샤오나는 보이지 않았지요. 엄마는 날아갈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궁이 옆에 널브러져 있는 누더기 소녀를 힐끗 흘겨보고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배를 짰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고 나서야 오도는 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도가 듣자니 엄마가 엉뚱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잘했군. 내 딸 오도는 시집을 갔다네. 엄마, 둘이서 나 몰래 가버렸어. 엄마는 입을 한번 삐죽이고는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당연해. 둘이서 후딱하게 돼 있는 거야. 엄마, 나 안 갔다니까. 당연해, 당연해. 너는 거기가 어울려. 어서 물이나 기르러 가거라. 엄마, 난 언제 시집가? 오도는 때를 부리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엄마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오러 저것이 이 좋은 날에 웬 악다구니야. 어디 혼 좀 나봐라. 엄마는 밀랍 한 동이를 뜨겁게 녹여서는 누더기 소녀 위로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오도의 몸뚱이는 온통 밀랍 범벅이 되었지요. 눈도 입도 코도 다 막혀서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버렸답니다. 엄마는 마음이 고약했지만 자기가 혼자 남는 건 무서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얼굴에 굳어있는 밀랍을 걷어내 주었지요. 그런데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건 오라가 아니라 오도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불효자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내외가 살았습니다. 생전 자식 하나 안 생기더니 웬일로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니 오죽이나 귀하고 예쁠까요? 쥐면 꺼질 새라, 불면 날아갈 새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길렀습니다. 이제 아들이 걸음마를 배워 아장아장 걷고 사람 말귀도 조금 알아들을 무렵이 됐습니다. 하루는 두 내외가 방구석에 앉아서 아들 녀석 재롱을 보다가는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얘야, 가서 네 엄마 좀 한 대 때려줘라. 아직 아들이 어려서 무슨 짓을 하든 예뻐 보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시켜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가서는 그 작은 손으로 자기 어머니 볼을 톡 때렸어요. 얘야, 가서 네 아버지도 한 대 때려줘라. 아들은 다시 아장아장 걸어가 아버지 어깨를 톡 때렸습니다. 그 뒤로 두 부부는 심심할 때마다 아들을 사이에 두고 그 놀이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뜨고 나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색시를 드렸을 때까지도 어머니를 수시로 때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 장가를 보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때리고 일하고 돌아오시면 힘드셨죠? 하고 때리는 겁니다. 밤에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안히 주무십시오 하고 때렸습니다. 아들이야 어머니한테 꼬박꼬박 인사를 드린다고 때리는 거지만 날마다 맞는 어머니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집에 무슨 제사가 있어 일손이나 보태주려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모처럼 아들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지요. 날이 저물어 아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웬 시커먼 것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굴이고 손이고 뻘건 털이 북슬북슬한 것이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 같았어요. 겁에 질린 아들은 눈만 빠끔 내민 채로 이불 속에서 와들와들 떨고 있었지요. 한데 그 괴물이 다짜고짜 덤벼들더니 이불을 끌어당겨 아들 얼굴에 덮어 씌우고는 사정없이 눌러대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소리쳤지요. 살려주세요. 네 이놈,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늙은 어머니를 아침 저녁으로 두드려 패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냐? 저는 그게 불효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내 진정 다시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겠느냐? 네, 다시는 어머니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편히 지내고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고 어머니 보살핌을 받아서 어른이 되었으면 마땅히 어머니께 효도를 다해야 옳은 일이지.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단 말이냐? 그것이 사람으로서 할 짓이더냐? 이제부터라도 날이 추우면 어머니 방에 따숩게 불때드리고 뭐든지 잡수고 싶은 게 있다면 구해다 드리고 잘 모시거라. 다시 그 버릇이 나오면 내 반드시 내 놈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알았느냐? 괴물이 떠난 뒤에도 아들은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밤사이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급했어요. 서둘러 어머니 방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는 마른 장작을 넉넉하게 넣어두었지요. 그리고 쌀이비를 집어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도 쓸고 집 앞길도 쓸고 어머니가 오실 길을 따라 쉬지 않고 쓸었어요.
그렇게 어머니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편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마음속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하루를 쉬었으니 오늘 만나면 또 얼마나 때릴꼬. 이렇게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데 저만치 아들 녀석이 빗자루를 휘저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어미 오기를 기다리다가 나를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나는 죽었네. 어머니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어머니 앞에 다가오더니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는 등짝을 떡하니 내밀지 뭐예요.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어머니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붙들기도 하고 오는 길에 눈도 많이 쌓이고 해서 이렇게 늦었지 뭐냐. 제발 용서해다오.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은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정말 천하의 몹쓸 자식이었구나.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용서고 뭐시고 할 거 없으니 얼른 제 등에 업히기나 하세요. 하지만 아들의 속마음을 알 길 없는 어머니는 속이 바짝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얘야, 어미를 죽이려거든 그냥 여기서 죽일 일이지. 어디로 업고 가서 죽이려는 게냐. 그러면서 업히질 않고 버텼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어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그러고는 성큼성큼 발길을 내딛었지요. 아이고, 이놈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 걸 보니 이제 나는 집에 가서 꼼짝없이 맞아 죽겠구나. 어느새 집에 다다른 아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어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이보자리를 깔아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날도 추운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먼저 몸부터 녹이세요. 여보, 얼른 가서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침상 좀 차려드리구려. 어머니도 아내도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그 고을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효자가 되니까 며느리도 따라서 효부가 되었지요. 어머니가 아들의 효도를 받다가 그만 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효도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들 며느리가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뭐 잡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것 좀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지겠다 싶은 거요. 글쎄다, 딴 것은 모르겠고 그저 잉어나 두어 마리 푹 꼬아 먹으면 나을 듯 싶구나. 아, 잉어요? 제가 얼른 가서 구해올게요. 아들은 당장에 낚싯대랑 곡괭이를 챙겨가지고는 동네 방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겨울인 날씨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지요. 곡괭이로 두꺼운 얼음을 깨고는 어찌어찌 낚싯대를 드리웠는데 해가 다 저물도록 잉어는커녕 피라미 한 마리 물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흘 밤낮을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추운 얼음판 위에서 용왕님한테 빌고 또 빌었지요. 제발 우리 어머니 병 고치게 잉어 세 마리만 보내주소서.
아들은 그 사이에 거의 눈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꿈쩍 않고 자리를 지켰어요. 한대 눈앞에 웬 사내 아이 하나가 어른거리지 뭐예요? 그 아이는 무슨 물고기 세 마리를 새끼줄로 엮어가지고는 빙글빙글 돌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잉어였어요. 아들은 굳은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그 아이에게 다가갔지요. 그 잉어 나한테 팔지 않으래? 팔다니요. 저도 약으로 쓰려고 어렵게 구해오는 길인걸요. 그래 얼마를 주고 샀니? 내가 값을 세곱절로 쳐줄 테니 제발 나한테 넘겨다오. 정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시구려. 아들은 얼른 잉어를 넘겨받고는 허리춤에서 엽전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사내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불러보았지만 사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장 부엌으로 가서는 잉어 세 마리를 가마솥에 푹 고아 어머니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 잡숫고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자리에 누운 채 또 엉뚱한 주문을 했습니다. 시원한 수박, 저 빨갛게 잘 익은 놈으로 한 조각 먹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노루의 싱싱한 간을 먹으면 나으려나. 요즘처럼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겨울에 어디서 수박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노루를 찾아 산에 간다 한들 총도 없는데 무슨 수로 노루를 잡을까요? 네, 어머니,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올게요. 하지만 효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랑 속닥속닥 상의를 했지요. 여보, 아마도 이것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소원일 듯한데 그 소원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 먼저 하나를 고르구려. 수박을 따러 가겠소. 노루를 잡으러 가겠소.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에 없는 수박을 만들어 오는 것보다는 노루를 잡아 오는 쪽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노루를 잡으러 갈게요. 좋소. 그럼 나는 수박을 찾으러 떠나겠소. 그렇게 정하고는 두 내외가 각자 길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왼쪽 산으로 올라가고 아들은 오른쪽 산으로 들어갔지요. 아들이 눈 덮인 산속을 한참을 헤매고 다니는데 수박이 눈앞에 한 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스레 따가지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앞에 수박을 내려놓고 칼로 쩍 갈라보니 속이 아주 빨갛게 잘도 익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이렇게 잘 익은 수박을 구해왔니? 어머니는 아들이 입에 넣어주는 수박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수박을 드리고 나니 아들은 이제 슬슬 아내가 걱정이 되었어요. 설마 문속을 헤매다 길을 잘못 든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와서 이것 좀 받으세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내가 노루 한 마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서 있지 뭐예요. 아들은 반가운 마음에 맨발로 달려나가 노루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루의 간을 사발에 담아 어머니께 갖다 바치니 어머니가
아이고 세상에 이 귀한 걸 어떻게 구했을꼬. 이러면서 아주 만나게 잘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문득 정신을 차려 방 안을 둘러보니 자기 아내가 보이질 않았어요. 임자, 날도 추운데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뭐 하는 거요? 그제야 아들의 눈에 아내의 모습이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마당 한가운데에 장승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어요.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말입니다. 사실 아내는 노루를 찾아 눈 덮인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신령이 시어머니를 위하는 그 효심을 갸륵하게 여겨 죽은 여인의 몸에 노루 한 마리를 실어 잠깐 살려보낸 것이지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옛날부터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압록강 이야기 압록강 나루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국 사신을 혼쭐내준 떡보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옛날에 떡보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떡보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지요. 어쩌다가 인심 좋은 아주머니가 떡을 하나 던져주면 어찌나 좋아하는지 신이 나서 대굴대굴 구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떡보가 되었답니다. 떡보가 저잣거리를 기웃거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화려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보아하니 중국에서 온 사신들인 모양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을 가고 있었지요. 조선에 학식 깊고 진리에 도통한 인재가 있을까요? 이런 작은 나라에 인재가 있을 리 있나? 중국 사신들은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조선의 선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어느 나라의 학문이 더 깊은지 겨루어 보자고 했어요. 중국 사신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조선처럼 작은 나라의 선비들이 학문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누구든 우리와 학문을 겨루어 보고 싶은 자는 앞으로 나와라. 중국의 사신들이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떡보가 배죽 고개를 내밀었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신들과 우리나라 선비들이 학문을 겨루고 있단다. 떡보는 슬그머니 견훤질로 중국 사신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중국 사신들이 앉아있는 상 앞에 떡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저 떡을 한 입만 먹어보았으면. 떡보는 목을 길게 빼고 떡을 쳐다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떡보는 중국 사신들 앞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사신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지요. 우리와 학문을 겨룰 선비가 바로 자네인가? 아니, 그런 게 아니었고. 사신들은 떡보의 말을 마저 듣지도 않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내 물음에 답해보거라.
사신이 손가락을 구부려 동그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떡볼을 바라보았답니다. 옳거니 저 동그란 떡이 먹고 싶냐는 말이로구나. 난 저 네모난 떡이 먹고 싶은데. 떡보는 손 모양을 네모나게 만들어 보였지요. 순간 사신이 놀라더니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떡을 세 개 먹겠느냐고? 난 다섯 개가 먹고 싶은데. 떡보는 손가락을 다섯 개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신은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떡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떡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하긴 지체 높은 중국의 사신들이 나한테 떡을 줄 리가 없지.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고 애원해볼까? 떡보는 자기의 배를 쓰다듬으며 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사신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졌소. 그대의 학식을 따를 수가 없구려.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신이 손가락으로 둥근 모양을 만든 것은 하늘이 둥그니 세상의 모든 이치가 둥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떡보가 네모난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보고 사신은 땅은 네모나다 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강을 아시오 라는 뜻으로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였답니다. 그런데 떡보가 손가락 다섯 개를 꼽잖아요. 사신은 그 뜻을 나는 오륜도 알고 있소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신농 씨를 아시오 라고 되물었답니다. 신농 씨는 중국의 옛 전설 속의 제왕으로 농업과 의료, 악사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자 떡보가 배를 두드렸지요. 사신은 그것을 나는 복희 씨도 알고 있다오 라는 뜻으로 해석했답니다. 복희 씨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사망 오제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한낱 거지도 우리들보다 학식이 높은데 선비들의 학식은 말에 무엇하겠냐며 중국 사신은 더 이상 잘난 채 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이런 걸 두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말하나 봐요. 사신이 돌아간 뒤 떡보는 임금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떡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압록강 나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중국 사신들이 떡보와 학식을 겨루었던 곳이 바로 압록강 나루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최척전. 달빛이 휘영청 밝아 등잔불을 켜놓은 방이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소리 내어 글을 읽던 최척은 문득 창밖에 달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편안하시겠지? 아버지도 저 달을 바라보고 계실까? 아버지 생각을 하니 그동안 자신의 잘못된 행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글 공부를 게을리 했고 말타기나 활쏘기, 바깥 활동에만 신바람을 냈지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 남원 고을의 망나니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젊어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훗날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법이다. 네, 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야단을 치며 자신을 아버지의 친구인 정진사 집으로 보낸 일과 그제야 비로소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힘을 쏟게 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인 최척은 홀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척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창문이 스레르 열리더니 툭 하고 쪽지 한 장이 방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최척은 얼른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바라보이는 뜰에는 달빛만 소복소복 내려앉아 있을 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두 줄의 글이 써 있을 뿐이었어요. 매실이 다 떨어져 바구니에 담았네. 나를 찾는 그대여, 어서 데려가세요. 대체 누가 이런 글을 내게 보낸 것일까? 최척은 자신도 모르게 볼이 발그레 달아올랐습니다. 그 글은 결혼 상대를 찾는 여자들의 마음을 노래한 표유매라는 시의 일부였기 때문이지요. 어떤 처녀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척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척이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계집아이 하나가 길을 막아서며 다짜고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른 답장을 주셔요. 난데없는 말에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최척은 그제야 며칠 전에 받은 쪽지의 답장을 내놓으라는 말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춘생이라고 합니다. 정진사 댁에 사는 이옥영 낭자의 몸종이지요. 원래 저희는 한양 청파리에 살고 있었는데 주인 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님께서 딸 오경 아가씨와 함께 먼 친척인 이 댁에 와 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쪽지는 저희 오경 아가씨가 보낸 것입니다. 먼 발치에서 도련님을 뵙고 사모하는 마음을 전한 것이니 답장을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닐런지요. 그제야 속사정을 알게 된 최척은 오다 가다 마주친 오경 낭자의 고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지난번 편지를 받았을 때보다 가슴이 더 두근거렸지요. 최척은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붓을 들고 답장을 적었습니다. 자신도 평소에 오경 낭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답장을 받고 크게 기뻐한 오경은 다시 춘생을 통해 최척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가던 최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모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정신사의 친척인 오경낭자입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최척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집이 비록 지금 정진사 집에 의지하고 있지만 나라에 큰 공이 있는 명문가란다. 우리 같은 시골 선비 지방과 혼인을 허락하지는 않을 듯 싶구나. 하지만 제 마음이 간절하니 말이라도 한번 꺼내 주십시오. 최척의 간성에 못 이겨 아버지는 정진사를 통해 오경의 어머니에게 자식들을 혼인시키자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경의 어머니는 딸을 불러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일찍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비록 이렇게 친척집에 얹혀 사는 처지이지만 그래도 명문가의 자존심은 버린 적이 없다. 보아하니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 시골 선비 집안인데 너를 그런 곳에 시집 보내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의 말에 오경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고 자신은 최척이 아니면 결코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제야 딸의 속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는 두 사람의 혼인을 승낙해 주었어요. 양가의 허락을 얻은 최척과 오경은 뛸듯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9월 보름에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모든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조선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 임금은 피난을 가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쫓겨 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최척이 살던 남원에도 의병을 모으는 방이 나붙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의병에 지원했습니다. 최척 역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남못지 않았으나 오경과 혼인을 앞두고 있어 의병에 지원하는 것을 망설였어요. 그러자 의병장이 최척을 찾아왔습니다. 자네같이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난 인재가 의병에 나서지 않는다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누가 구한단 말인가? 아무리 혼인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나라가 먼저 아니겠는가? 의병장의 끈질긴 설득과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결국 최척은 혼인을 치르지도 못한 채 의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척이 전쟁터로 나간 뒤 오경은 최척이 걱정되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혼인을 약속한 날이 되어도 최척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편 오경을 짝사랑하던 부자 양씨는 이때를 틈타 오경의 어머니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오경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최척을 잊고 자신과 결혼을 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오경의 어머니도 가난한 최척보다는 부자인 양씨가 딸의 신랑감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마음이 변한 오경의 어머니는
오경에게 양 씨와 결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어머니, 목숨이 끊어져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했어요. 저는 도련님과의 약속을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오경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양 씨와 혼인하라고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오경은 비단 수건에 목을 메어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때마침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경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오경의 어머니는 다시는 양 씨와 혼인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자나깨나 오경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열흘 같이 지내던 최척은 그리움이 병이 되어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탈 수도 활 시위를 당길 힘도 없게 된 최척을 보다 못한 의병장은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지요. 최척을 다시 만난 오경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막대기처럼 야윈 최척의 모습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환하던 도련님이 이렇게 되시다니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오경은 최척의 병고 안에 힘썼습니다. 오경이 정성을 다해 최척을 보살핀 지 여러 날이 지나자 최척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11월 초하룻 날 마침내 최척과 오경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둘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어요. 혼인 후 오경은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일에 앞장섰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는 데 정성을 다했고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지요. 부부 사이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혼인한 지 몇 해가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월 초하룻 날이면 최척과 오경은 만복사로 가서 부처님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두 사람의 꿈에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너희 부부의 정성에 갸륵하여 재주가 뛰어난 아이를 하나 점지해 주겠다. 그날 이후 오경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이 지나자 잘생긴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최척과 오경은 꿈에 부처님이 점지해 주었다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몽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최척과 오경은 자식까지 얻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최척이 피리를 불 때면 아내 오경이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오경의 노래소리는 새벽녘에 있을 만큼 맑으면서
봄날의 꽃처럼 향기로웠어요. 최척은 아내의 노래를 들으며 이 순간이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최척과 오경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외적들이 남원 땅에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짐을 싸서 피란을 떠났습니다. 최척도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의 영곡사로 피난을 갔지요. 언제 외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당신은 남장을 하는 게 좋겠소. 최척은 아내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머리도 상투를 틀게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경을 그저 잘생긴 남자로 보았어요. 그렇게 숨어 지낸 지 여러 날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최척은 가족들을 남겨둔 채 장정들 몇 명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갔지요. 그러다 갑작스레 외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척은 간신히 바위 틈에 몸을 숨겨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 하니 길이 막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던 최척이 다시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헐레벌떡 절 입구에 다다르니 이미 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외적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최척은 안절부절 못하며 한달음에 가족들이 살던 움막으로 향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무사할까? 제발 무사하기를. 최척이 헐떡거리며 움막에 도착해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움막은 다 부서져 버렸고 살림살이는 여기저기 팽개쳐져 있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매서운 불길 앞에서 최척은 그만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족들 모두 외적의 손에 죽었나 보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산단 말인가? 최척은 온몸에 기운이 빠져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만 무심하게 떠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신을 차린 최적은 휘청휘청 걸어 남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온전하지 못했어요. 집은 다 부서져 버렸고 깨진 장독들만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커녕 기르던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나 하나만을 남겨두고 모두 세상을 떠났단 말인가. 최척은 조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시절이 모두 꿈만 같았지요. 최척은 집터를 나와 목적지도 없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지요. 그렇게 비틀거리며 어디를 가는 게요? 그때 최척의 귀에 명나라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의병으로 나갔을 때 명나라 장수들과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명나라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최척이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주위를 살피자
다리 건너편에서 말을 탄 장수가 그에게 손짓을 냈습니다. 나는 명나라 군사 여유문이라는 사람이오. 조선에 파병을 나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오. 그런데 대체 왜 그렇게 맥을 놓고 있는 거요? 최척은 가족들을 모두 잃고 갈 곳조차 없는 자신의 신세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여유문은 최척의 안타까운 처지를 슬퍼하며 함께 자기 고향인 절강성 소흥부로 가자고 권유했어요. 집도 가족도 다 잃어버린 내 신세에 어디로 간들 어떠랴. 차라리 한마는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들자 최척은 여유문을 따라 국경을 넘어 명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대체 몽서가 범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러게요. 몽서거멈도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우리 귀한 손자만 불쌍하군요. 한편 최척의 아버지와 오경의 어머니는 날마다 자라는 몽석을 보며 그렇게 한숨을 쥐었습니다. 몽석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최척과 오경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최척이 양식을 구하러 간 뒤 외적들에게 잡혔던 최척의 아버지와 장모는 늙고 병든 노인들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간신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 후 여러 고을을 떠돌며 생활하던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영국사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몽석이 스님의 손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것이 다 부처님의 은혜로군요. 제가 절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 기른 것이지요. 두 노인은 손자를 찾은 기쁨에 연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척의 부친과 장모는 그렇게 겨우겨우 찾은 몽석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잊을 수는 없었지요. 더구나 몽석은 자라면서 점점 제 아버지인 최척을 닮아 그들의 마음을 더 애달프게 했습니다. 한편 오경은 외적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외적들은 남장을 한 오경을 포로들 중에 유난히 곱게 생긴 사내가 한 명 있다고 생각했을 뿐 오경이 여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경을 사로잡은 외적의 우두머리는 돈 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래 큰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곱상하게 생긴 사내가 영리하면서도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오경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경은 도노를 찾아가 말했어요. 저는 조선에 있을 때에도 몸이 약하고 힘도 세지 않아 남자들이 하는 일보다 부엌 일을 더 잘했습니다. 밥 짓고 바느질하는 일은 여자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으니 제게 그런 일을 맡겨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마침 잘 됐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쟁이 끝나 다시 장사길을 나서야 할 텐데 여자를 배에 태우고 머나먼 장사길을 나갈 수 없어
부엉리를 잘하는 사내가 필요했다. 도누는 그날 이후부터 배에서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을 모두 오경에게 맡겼습니다. 도누는 주로 명나라를 왕래하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오경은 그를 따라 배를 타고 명나라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최척은 명나라로 건너가 여유문과 생활하면서 아픈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유문이 최척에게 슬며시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여보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제 그만 조선에서의 일은 잊고 내 누이와 혼인하는 것이 어떻겠나.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아내와의 인연을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최척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여유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최척의 굳은 마음을 안 여유문은 다시는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유문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척은 또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빠졌지요. 이래서 인생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인가? 어째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 헤어져야만 한다는 말인가? 최척은 형님처럼 의지하던 여유문이 죽고 난 뒤 세상 일에 뜻을 잃고 바람을 따라 떠돌아다니며 한 세상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들을 찾아다니며 시를 읊었지요. 그런 소식을 들은 주우라는 친구가 최척을 찾아왔어요. 주우는 여유문이 살아있을 때부터 최척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여보게, 너무 허망해 하지 말게. 어차피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네. 그렇다면 나와 함께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며 사는 것은 어떻겠나? 주우는 배에 비단과 차를 싣고 세상을 떠돌며 장사를 하고 있었으나 장사보다는 세상 구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척은 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최척과 주우는 함께 배를 타고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어요. 최척과 주우는 안남의 어느 포구에 배를 댔습니다. 안남은 베트남을 말한답니다.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어요.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최척은 뱃머리에 나와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밤일수록 가족들 생각이 더 간절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 줄 알았지만 그리움은 오히려 더욱 깊어만 갔어요. 이제 그리움이 한이 되어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을 정도였습니다. 최척은 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에 아내에게 자주 불러주었던 피리였어요.
피리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척은 피리를 몇 번 쓰다듬어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에 대고 아내 오경에게 들려주던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최척의 피리 소리는 캄캄한 어둠을 뚫고 폭우 멀리까지 퍼져갔어요.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피리 불면 다리 귀 기울여 듣지요. 어둑어둑한 하늘에 밤안개 가득해 푸른새 아무리 높이 날아도 복내산 가는 길 찾지 못해요. 놀란 최척은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멍하니 노래가 들려오는 곳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렷한 조선말로 들려오는 그 노래는 분명 자신의 피리에 맞추어 아내가 부르던 것이었어요.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최척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는 옆에 대놓은 일본 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당장이라도 배에 뛰어오르고 싶었지만 늦은 밤이라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 봐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일본 배에 찾아갔어요. 혹시 어젯밤에 노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요? 그때 오경이 최척의 목소리를 듣고 선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몽석 아버지? 거기 계신 분이 몽석 아버지 맞나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두 사람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온 한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배에 환하게 불이 밝혀지고 모여든 사람들은 최척과 오경의 슬픈 사연을 듣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늘이 두 사람을 돌보아 준 게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여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도노는 한편으로는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축하를 하며 오경을 선선히 최척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최척은 항주에 집을 마련하고 오경과 다시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지요. 둘 사이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최척은 아이의 이름을 큰 아들 몽석의 돌림자를 따서 몽선이라고 지었어요. 몽선은 최척 부부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최척과 오경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늘 부모와 큰아들 몽석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째 몽선이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어요. 이웃에 홍도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남몰래 몽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홍도의 아버지 진희경은 의원이었는데 홍도가 어렸을 때 조선의 전쟁터로 끌려간 뒤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조선 사람과 혼인을 하면 조선에 가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홍도의 생각을 전해들은 최척 부부는 아버지를 향한 홍도의 효성에 감동해서 그녀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된 채척 집안은 전보다 더 행복해졌지요. 그런데 몽선이 결혼한 이듬해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각 고을마다 많은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갔어요. 최척이 살던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최척 역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재주와 지략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내 운명이 어찌 이리도 가혹하다는 말인가. 이제 겨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또다시 죽을 곳으로 가야 하다니. 최척과 오경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최척은 아내를 두고 전쟁터로 떠났어요. 아내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 더는 아내와 함께 달을 볼 수 없겠지. 최척은 창밖으로 휘영청 뜬 달을 보며 단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아찔한 순간이 많았어요. 전쟁터에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최척이 소속된 부대가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최척을 비롯한 많은 병사들이 포로가 되고 말았지요. 최척은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겨우 아내를 다시 만나 행복을 누릴만 하니까 또다시 전쟁터에 끌려 나와 오랑캐의 손에 죽게 된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선분이시지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옆에서 조선말이 들려왔습니다. 낯선 감옥에서 자기 나라 말을 들으니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최척은 얼른 곁을 돌아보았어요. 환하게 잘생긴 청년이 최척을 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소만 젊은이도 조선 사람인가? 예, 이번 싸움에는 조선 사람도 많이 끌려 나왔지요. 최척은 젊은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최척은 그가 생각이 깊고 훌륭한 젊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최척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기구한 운명을 하소연 삼아 젊은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최척의 이야기를 듣던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젊은이는 난데없는 말에 최적은 어리둥절해졌어요. 저예요. 몽석입니다. 정말? 정말 네가 몽석이란 말이냐? 예, 아버지. 명나라를 돕기 위해 조선군도 전쟁에 참전했는데 조선군에 속한 몽석이 이곳까지 왔다가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몽석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울음반 눈물반으로 최척에게 들려주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눈물로 감옥 안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오랑캐 병사도 자꾸만 소매로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한참 후 감옥을 지키던 오랑캐 병사가 최척과 몽석을 몰래 깨웠습니다. 나는 원래 평안북도 삭주에 살던 조선 사람이었다오. 너무 살기 힘들어 오랑캐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당신들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구려.
얼른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오랑캐 병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최척과 몽석 부자는 조선을 향해 걸었습니다. 밤이면 남의 집 헛간에서 자거나 길가 풀숲에서 눈을 붙이기도 했어요. 이처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며 먼 거리를 걸어서인지 최척의 등에는 조그만 종기가 나더니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걸어 충청도에 이르렀어요. 그 사이 최척의 등에 난 종기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길가의 빈 헛간에 들어가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장문을 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나는 본래 명나라 사람인데 조선의 전쟁터에 나왔다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었다오. 내가 원래 의원 노릇을 했으니 상처를 한번 봅시다. 헛간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며 최척의 종기난 부위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커다란 침을 종기에 푹 찔러 넣었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침을 빼자 고름이 한없이 흘러나왔어요. 의원은 얼른 입으로 고름을 빨아 빼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고름이 한동안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피가 섞인 고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먹보다도 크던 종기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제야 의원은 지친 얼굴로 땀을 닦아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몽석이 의원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헛간에 누워 두런두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몽석이 자신과 아버지가 만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자 의원은 신기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항주에서 살던 진위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집을 떠날 때 돌진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잘 살고 있는지. 말끝을 채 맺지 못하는 그의 말을 듣고 누워있던 최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주에 살던 진위경이라고요? 그럼 댁이 바로. 최척의 짐작대로 그가 바로 홍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최척의 이야기를 들은 진위경은 그들의 기이한 인연에 놀라고 딸의 소식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은 걸음을 재촉해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집에서 살고 있던 최척의 아버지와 오경의 어머니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과 손자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죽더라도 고향에 돌아가 죽어야겠다. 포로가 된 조선 병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던데 너희 아버지도 혹 고향에 갔을지 모르는 일이고. 오경이 몽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몽선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렸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아내 홍도 역시 조선으로 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경의 결정을 따르자고 졸랐습니다. 결국 몽선도 어머니와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조선으로 갈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갔습니다. 양식과 옷가지들을 준비하고 재산을 팔아 배를 마련한 세 사람은 드디어 배를 타고
조선으로 출발했어요. 항해를 하다가 중국 배를 만나면 홍도가 중국인 행세를 했고 일본 배를 만나면 오경이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 섬에 갇히기도 했지만 마침 그 섬에 찾아온 조선 사람들의 배를 만나 꿈에 그리던 고향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저 집이 바로 내 아버지와 내가 살던 곳이란다. 남원에 도착한 오경이 먼 발치에서 감격에 찬 소리로 말했습니다. 몽성과 홍도는 처음 보는 집이지만 낯이 익은 듯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하지만 아무도 없겠지. 오경은 기쁨과 아쉬움이 엇갈리는 마음으로 옛집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남자 두 명이 문 밖으로 걸어나왔어요. 최척과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오경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몽선이 달려가 최척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들 달려나와 서로 얼싸 안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놀라운 일이라며 최척 가족의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후 최척과 가족들은 더 이상의 이별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정에서는 최척에게 정원대부 벼슬을 내리고 오경에게 정렬 부인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몽석과 몽선도 과거에 급제하여 각각 높은 벼슬에 올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최척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다룬 이야기랍니다. 전쟁이라는 혼란 중에 가족들이 헤어지고 또다시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에 참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지요. 또 전쟁 중에 외적에게 잡혀가서 남자 행세를 하며 뱃니를 돕고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 오경의 모습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서로의 이익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창선 감의록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고전 소설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와 효에 관한 내용이지요. 옛날 이야기의 단골 손님인 권선, 징악, 그 네 글자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효심을 가지고 형제 간의 우애를 생각하는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며 악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긴다는 주제입니다. 읽으면서 큰 어머니인 신부인과 그의 아들인 화춘이 계속해서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잘못을 감싸안는 화진의 모습을 통해서 효라기보다는 답답한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권선징악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 들으시면서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